솔직히 말해도 돼요? 솔직히 말해도 돼요? 틀릴까요? 빨리 만난대요 진짜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구학번 이창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광역 1구학번 원서영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D-Day 수능 50일을 맞이해서 작년도 수능 문제를 풀어보고 간단한 소감이랑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시험을 시작합니다. 작년 수능 잘 보셨어요? 지금 한 20분 정도만 드릴게요. 20분에 이거 세 개 다 풀고. 응. 이거 솔직히 말해도 돼요? 이거 페이지 약간 시험 페이지라 틀릴까요? 틀릴 것 같은데? 틀리면 어쩌려고? 배반 사건 기억나세요? 제가 틀릴까요? 시험을 종료합니다. 제가 틀렸었는데. 틀린 게 기억이 나요? 틀린 문제는 안 까먹어요. 네, 이거 끌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. 아, 제가 틀렸구나. 끌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. 난리 났는데 진짜. 가슴이 찢어져. 서울대 정시생에 가슴이 찢어. 저도 작년 이맘때는 진짜 잘했어요. 네, 잘했어요. 열심히 했어요. 저 이거 억울해요. 어디서 실수했지? 서울대생은 이렇게 되는구나. 왜 틀렸을까를 고민하게 되는군요. 어떻게 잘 푸셨어요?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. 훈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. 아, 그럼 작년 이맘때는 뭐 하고 계셨어요? 저는 수시랑 아 붙을 줄 알았다. 아니 수시랑 정시를 같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아 진짜요? 그래가지고 이맘때쯤에 앞에 면접 보는 게 두 개가 있어서 연대 고대 오 있어서 면접 준비하면서 정시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. 아 그리고 되게 이때쯤 마음이 막 붕 떠요. 다 원서 접수하고 이러니까 다들 대학 붙은 거 같잖아요. 그렇지 않으셨나요? 원서를 안 넣었어요. 아 네. 수시가 원서를 접수한 다음에 헤이지기 되게 쉬운 거 같아요. 근데 사실 최후의 보루는 만들어놔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때 수시 원서를 접수하신 분들이어도 자기가 수시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고 정시 공부를 같이 꼭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당시에 수시 원서를 딱 한 장 넣었는데 아 수시로 가면 난 재수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정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또 그것도 되게 심리적 부담감이 크더라고요. 그래서 전 그때 되게 어떻게 해야지 실수도 덜하고 성적을 최대한 잘 받을 수 있을지 혼자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50일 남았을 때 추천을 되게 해주고 싶은 게 오면서도 막 생각하면서 왔는데 50일 남은 순간부터는 이제 누가 더 실수를 적게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오늘 문제 풀면서 실수를 되게 많이 했는데 실수로 가죠. 네. 실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50일 남은 상황에서는 그동안 공부했던 걸 보면서 나는 주로 뭘 틀리는지를 쫙 파악하고 수능 날에는 이런 실수 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이렇게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. 저는. 저도 실수에 대한 거는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. 50일 남은 시점에서는 막 실력을 엄청 올리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내가 아는 걸 맞춰야겠다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쫙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점이고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수학에서 하도 3점짜리를 많이 틀리다 보니까 수능의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. 수학에서는 3점짜리를 틀리지 말자. 그래서 꼼꼼하게 식을 쓰고 머릿속으로 먼저 계산하지 말고 그냥 식을 보면서 계산을 쭉 가자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. 사회탐구의 경우에는 수능 50일 남은 기간에 조금 바짝해도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제법 높은 편이거든요. 국영수에 비해서. 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? 당연하죠. 네. 그래서 혹시나 사회탐구 성적을 끝까지 한번 쫙 올려보고 싶다 그러시면 파이널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전 한지 사문을 해가지고 이기상 선생님 파이널 강의랑 윤성원 선생님. 아,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? 윤성원. 까먹어서 어떡해요. 저 진짜 강의 다 들었습니다. 십지선다랑 다 들었어요. 저도 도표특강 들었습니다. 네, 윤성원 선생님 파이널 강의랑 이기상 선생님 파이널 강의가 저는 한국지리랑 사회문화를 마지막으로 딱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서 수능장에 들고 갈 수 있게 해줬던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혹시 50일의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? 아, 멘탈 관리요? 저는 지금부터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늘겠어, 뭐가 늘겠어 하는 약간 회의감에 젖어 있었거든요. 그 회의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잠도 조금 많이 자고 또 한번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는 외출도 하고 노는 시간과 자는 시간 조금 늘리면서 멘탈 관리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수시 원서를 접수를 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면서 정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해이해지더라고요. 제가 실질적으로 4개 정도 썼는데 붙지 않을까, 하나는 붙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시를 자꾸 놓게 되는 제 자신이 보여서 일부러
하루에 뭐 하나는 꼭 해야지 이런 과목별로 적어둔 게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적어도 국어에서 몇 문제 이상 풀고 수학에서도 몇 문제 이상 풀고 영어에서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수시를 준비하면서도 정시 감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. 또 50일에는 약간 결과에 더 의연해졌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아 그냥 뭐 떨어지면 한 번 더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저는 수시 들어갈 그 면접이나 그런 거 들어갈 때도 그냥 내가 붙을 사람이면 붙겠고 아니면 아니겠지 뭐 대학이 날 버리면 버리는 거지 뭐 이런 마인드로 정말 수능장까지도 그렇게 들어갔거든요. 그런 멘탈을 갖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뭔가 인생이 어디로든 가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. 그래서 물론 지금의 1년 1년이 되게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마음은 다 버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.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고 막 어느 영재는 저희보다 훨씬 나이 어린데 소리 들어오고 그러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저희도 막 뒤처지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한 50일 정도면 이제 결과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시기인데 그런 생각 하나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 길게 보자.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다. 이런 마인드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지금까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또 얘기도 나눠보면서 수험생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 얘기들이 정말 수험생들 지금 초조하신 마음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가 다시 풀어보니까 수능은 참 어렵더라고요. 정말 이거를 계속 풀어왔을 수험생분들 되게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고 1년 지나면 이렇게 까먹으니까 지금 틀려... 저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. 여러분도 충분히 수능 잘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여기 수학 3점짜리 두 개 틀... 가슴이지? 네, 정말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꼭 노력하신 만큼 원하는 결과 찾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15기 멘토 원서영 이창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